나에게 있어서 이 업종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아예 우리의 미래다. 네. 인터넷 업종은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모든 지금 삶이 모바일 인터넷으로 대부분 대체가 되고 있고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있고 훨씬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고 있고 그 부분만 거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일보 발전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삶은 인터넷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 같아서 인터넷은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고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4개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애널리스트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영상에 좋은 정보들 가득 담았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한차 먼슬리 미팅의 윤봉희입니다. 저희 앞으로 매월 한 차례씩 설문조사를 진행해서요. 고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의 이야기 애널리스트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도 꼭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또는 이 종목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들 설문에 참여하시고 또 저희 영상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한타 먼슬리 미팅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창영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첫 단추를 저희가 이렇게 딱 멋지게 꿰매게 됐는데 네. 오늘 함께하시게 된 소감이 어떠신지 앞으로 각오 좀 부탁드려요. 저희 유한증권이 과거에 이제 동양증권이었는데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저희는 찾아보고 싶은 그런 좀 욕심이 있거든요. 네. 저희 리서치가 선두에 서서 여러분 고객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종목들을 열심히 리서치를 해서 네. 이렇게 답변을 성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영 팀장님만 믿고 그러면 저희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창영 팀장님이 주로 하시는 업종이 어떤 업종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일상적으로 많이 보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뭐 게임즈 중에 NC소프트, 네. 뭐 그런 컴투스, 뭐 넷마블 이런 인터넷 게임 종목 위주로 좀 하고 있고요. 인터넷 업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창영 팀장님께서 전문적으로 또 이렇게 하고 계시는 인터넷 업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개의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 했더니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였습니다. 먼저 네이버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네이버 대형주 가운데 2019년 가장 좀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또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예. 현대차를 제치고 올라왔는데 자,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앞으로 계속 갈까라는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단기로 급하게 올라와서 그게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투자자분들께서. 그리고 단기에 또 조정이 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길게 보시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계속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또 앞으로의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네이버가 최근에 또 검색 엔진에 그치지 않고 우리 생활 전반에 좀 침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이버가 금융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네. 제가 방송 전에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제가 네이버페이를 잘 쓰거든요. 네. 네이버페이를 하려고 하니까 저한테 무슨 동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아마 금융회사를 새로 만들면서 뭔가 저한테 동의를 얻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들었는데 자, 네이버가 금융회사를 한다? 금융을 한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제3인터넷 전문은행을 이제 국가에서 네. 만들려고 했는데 네이버가 계속 그 참여를 거부했었죠. 근데 이제 이 금융 사업을 우회적으로 네이버 페이라는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미래에셋 대우증권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본격적으로 금융 사업을 한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 그냥 일상적으로 쓰시는 네이버 페이에 돈을 넣어놓고 그 돈으로 뭐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뭐 펀드 상품도 네. 가입할 수 있고 뭐 보험도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고 그리고 거꾸로 뭐 은행처럼
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설립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증권이 되는 건가요? 뭐 이를테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이를테면. 근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핀테크를 하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그 알리페이라는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그 페이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골드만삭스보다 기업 가치가 더 높을 정도로 이 핀테크 산업 부분이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높은 밸류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네. 한국의 이제 네이버도 그 부문에 이 네이버페이의 탄탄한 사용자를 기반으로 해서 예, 본격적으로 이제 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부분에서 향후에 이제 이 좀 주가 상승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질문에 없는 건데 그러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페이 많이 쓰잖아요. 네. 또 카카오 뭐 은행도 있듯이 네. 그럼 네이버도 이제 그쪽으로 뛰어들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더 경쟁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네이버는 주로 결제에 좀 강점이 있는 그 서비스고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네. 카카오페이는 뭐 결제도 많이들 하시지만 송금. 그쵸? 맞아요. 예, 예. 그 모임 서로 그 나눠서 결제하는 네네. 그러한 부분에 좀 더 강점이 있는데 어찌 됐든 기존에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서 갔던 그 금융 활동을 예, 손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동일하고 경쟁이 앞으로 치열하게 예,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유한타증권 우리와도 좀 걱정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계속 유한타증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네이버 참 강점도 많고 장점도 많고 앞으로의 미래도 창창한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 좀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부분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뭐 요즘에 영상 시대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유튜브도 사용하는 분들도 많고 또 검색을 유튜브로 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입장에선 네이버가 조금 약세가 아닐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세요? 이제 말씀하신 그 우려 때문에 네. 올해 상반기 그리고 작년 굉장히 네이버가 그것 때문에 주가가 안 좋았었죠. 그 사실 이제 그 네이버를 제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유튜브를 더 많이 사용하니까 네. 네이버가 주 수익을 얻었던 광고를 유튜브가 많이 이제 뺏어갈 거에 대한 우려인데 이러한 우려가 예, 그 최근 실적 그리고 최근 실적 그러니까 두 분기 연속 그게 기호였음이 좀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긴 하지만 네. 어찌됐든 그 네이버가 갖고 있는 장점 그러니까 이제 그 텍스트를 통한 검색 그리고 아까 그 네이버 페이에 기반한 쇼핑은 네.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이었다라는 게 실적을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색 광고가 그 17%라는 정말 시장에 굉장히 그 쇼킹한 네. 높은 성장률을 두 분기 연속 보여줬고요. 네, 광고도 한 자릿수 성장해서 네, 3분기, 2분기 두 번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보여주면서 네. 그 이 연초에 이런 우려를 네, 말끔히 씻어줬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튜브도 많이 보지만 중소 상인들이 검색 광고를 하고 쇼핑, 네. 그러니까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네이버 쇼핑이 굉장히 여전히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쪽 부분에서 실적이 잘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탄탄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네이버는 아직 끄떡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관해서 좋은 이야기들 또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카카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카카오인데 카카오도 나쁘지 않았어요. 뭐 네이버 저리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카카오도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19년 1월달 새해 문을 열 때 10만원대에서 출발을 했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15만원대에서 움직이니까 아마 1월달에 담으셨던 분들이라면 50%가량의 수익률을 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카카오 그러면 앞으로 더 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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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년까지 갈까? 뭐 올해 말까지는 더 갈까? 이 부분이 네, 가장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그 카카오는 그 과거에 잠재력은 되게 큰데 그게 결과로 안 나오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그 답답함이 숫자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작년에 740억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한 2,100억? 그러니까 거의 뭐 3배에 가까운
높은 이익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앞으로의 일이잖아요. 네. 근데 내년에는 이 2,100억이 두 배가 넘는 4,500억에 달하는 영업이익 증가. 그러니까 이 높은 성장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의 그 결론이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주가 또한 네. 그동안의 높은 성장을 내년에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는 어디서 그렇게 돈을 번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왜 최근에 이제 카카오 채팅창을 열어보시면 맨 윗단에 광고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네.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뭐 그 톡 비즈보드라는 이제 광고 상품의 그 새로 출시된 이제 그 신규 광고 상품인데 그 부분이 그 이게 광고라는 게 이 인터넷 광고가 특히 이제 좀 저항이 심하거든요. 나는 네. 카카오를 하고 싶은데 자꾸 광고가 보이니까 저항감이 심한데 이 부분은 의외로 굉장히 그 소비자들한테 저항감을 주지 않으면서 광고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관련된 광고 매출이 없었던 게 최근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내년에만 약 한 2천억 이상 그 부분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을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앞서 말씀드린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사실 많이 우리가 쓰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만큼 작년까지는 카카오에게 있어서는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금융당국이 그 규제혁신 차원에서 카카오페이를 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종전 대비 10분의 1로 줄여줬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금융 플랫폼의 오픈 플랫폼화 정책인데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카카오가 카카오페이에서 적자 봤던 약 1,000억 원의 적자가 내년에는 흑자 전환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 채팅 그 카카오톡 채팅 탭에 걸려있는 광고에서 2,000억 그리고 카카오페이에서 그 적자 줄어드는 1,000억 요것만 합쳐도 3,000억이 느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내년 카카오 실적 성장의 주요 견인차가 될 것 같고요. 뭐 기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뭐 카카오 페이지, 웹툰 그리고 네. 저희 그 술 먹을 때 많이 사용하는 최근에는 윤창호법 때문에 카카오 대리운전이 굉장히 뭐 그 급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멜론 뭐 다방면에서 그 이 자연적인 성장이 좀 가미가 된다라면 굉장히 그 실적 면에서는 오히려 카카오가 네이버보다는 실적 성장률은 높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뭐 네이버랑 카카오랑 둘 다 좋은데 네.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된다 했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카카오가 좀 더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카카오 그럼 앞으로의 또 기대감이 많이 모아질 것 같은데요. 카카오도 최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SKT와 지분 교환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카카오와 SKT? SKT는 사실 통신사잖아요. 예. 물론 11번가라는 이커머스를 또 하고 예, 있지만 예, 예. 이런 지분 교환은 무엇을 하려고 지분을 교환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사가 그 다른 듯 같은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1번가와 카카오 선물하기, 그러니까 커머스를 두 회사가 모두 같이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 택시와 티맵 택시, 오. 그리고 멜론과 플로, 그러니까 그 음원 서비스 두 양사가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겹치는 부분 때문에 뭐 그 어떻게 보면은 출혈 경쟁을 부득불 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근데 네. 만약에 그 부분만 서로 뭐 너는 이거 할 테니 나는 이걸 할게라는 그러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네. 양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외에 뭐 AI 부분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모바일 서비스에서 양사가 좀 협력을 한다. 솔직히 뭘 할지는 아직 네. 결정된 건 없고요. 매달 네. 뭐 양사 매니지먼트가 만나서 이제 계속 그 시너지를 논의할 예정인데 뭐 그런 부분에서 서로 그 협력이 된다라면 기존보다는 좀 더 양사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 뭐 영원한 1등은 없다라는 이야기 있지만 그래도 둘 중에 담는다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아 이게 참 어려운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의 질문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네이버는 일단 그 오늘 소프트뱅크와 그 이 합병 발표 때문에 긴 그림에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는 그 다른 측면에서
얘는 긴 그림이 예전부터 좋았는데 이제 숫자가 안 나와서 이제 숫자가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더 그 신뢰, 좀 더 확실한 건 카카오가 숫자가 올해 좀 더 이렇게 그 가시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카카오를 개인적으로 좀 더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와 카카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인터넷 업종을 지금 전문적으로 네. 하고 계시니까 네. 인터넷 업종 가운데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다른 종목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떤 종목이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아, 예. 그 저는 이제 그 유튜브를 참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그 아프리카 TV를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를 보면 아프리카 TV를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유튜브한테 장기적으로 먹히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서로 그 이 영역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는 라이브 방송이고, 유튜브 방송은 이미 찍어 놓은 거를 예, 그 VOD 시청을 하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그 실시간으로 그 대상 고객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액티브합니다. 바로바로 댓글이 올라오고, 거기에 그 BJ들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훨씬 이제 BJ들의 어떤 데뷔 장소와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네. 네. 유튜브에 대한 여러분들의 애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프리카 TV는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아프리카 TV의 성장 모델은 광고입니다. 그동안에 광고가 없었고 대부분 다 그 시청자들의 별풍선, 그러니까 그 기부경제 네. 아이템을 통해서 성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새롭게 광고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BJ가 이제 에버랜드에 가서 혼자 그냥 노는 걸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먹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알고 보면 에버랜드에서 그분한테 협찬을 하고 광고 매출을 예, 아프리카 TV에 주는 거고 네. 그 먹방의 뭐 그 주요 상품을 예, 아프리카 TV에 협찬을 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새로운 광고가 붙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어서 네. 예, 그 중소형 주 중에서는 네이버 카카오를 제외한 예, 아프리카 TV를 제가 예, 계속... 네, 아프리카 TV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아프리카 TV까지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오늘 긴장을 하나도 안 하시네요. 근데 네. 아니, 그, 네, 제가 그 예. 네. 좀 긴장을 사실 했는데, 예, 여러분들을 이렇게 뭐 방송을 통해서나마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어떤 기쁨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예, 두서없지만 이렇게 좀 방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제가 오늘 그 한 가지 더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네이버의 라인과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통합법인 발표를 했거든요. 네, 기사 그래서, 봤어요, 저도.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뭐, 여러분들 그 유한타 증권 그 관련된 그 이 네이버 카페에서도 굉장히 뭐 많은 댓글이 올라오고 있고 네네네. 질문이 많이 올라오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만 하나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일본의 네이버의 라인 사업이 네이버 주가의 마이너스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이 거인과 싸움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지, 도대체 비용을 얼마까지 써야 될지에 대한 그 이 두려움 때문에 올 상반기 주가가 사실 19만원에서 11만원까지 바텀왕이 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네. 근데 두 회사가 전격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출혈 경쟁, 그러니까 사실 양사가 올해 작년 천억씩 그 출혈 경쟁에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이제 그거 필요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로 이제 손을 합치니까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되면 일본 시장에서 그 라인은 어마어마한 사용자를 가지고 있고, 그 야후재팬 소프트뱅크는 어마어마한 뭐 커머스, 뭐 그 O2O 서비스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갖고 있는데, 그것들을 라인에 이제 제공을 하게 되면 양사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과거에 마이너스 요인이었던 게 플러스 요인으로 바뀌면서 네. 이제 그 네이버가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네. 이제 해외 사업도 이제 이 성장의 기대가 이제 계속 붙으면서 예, 네이버 주가가 예, 좀 긍정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예, 오늘 예, 그런 네. 뉴스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녹화를 잘했네요. 네. 네. 마침 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창영 팀장님을 좀 이렇게 레포트에서 뵙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상으로 좀 많이 뵀으면 좋겠어요. 네, 불러주시면. 네.
인터넷 업종들 워낙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아유, 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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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에게 있어서 이 업종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천목이다. 네. 천목은 제3의 눈이라는 얘기고요. 저는 이제까지 기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PQC 중심으로, 펀더멘탈 중심으로 봤었는데 지주업종을 담당하고 난 이후에는 재벌의 눈으로 이 기업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다는 측면에서 천목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번엔 유한타 먼슬리 미팅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최남곤 연구원과 함께 하는데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뵙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뵙겠습니다. 시간 함께 하게 됐는데요. 오늘 저희 함께 하게 된 소감 어떠신지, 네, 각오와 함께 듣고 싶습니다. 유튜브 촬영 이제까지 많이 했는데, 네. 이렇게 대화형으로 하는 건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이 됐네요. 네, 저희 좀 친해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밖에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행사를 하나 봐요. 네, 좀 시끄럽네요. 네, 저희가 크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 귀 기울여 주시고요. 자, 최남곤 연구원님은 어떤 업종을 맡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업종을 주로 다루고 계세요? 저는 원래는 통신 서비스 업종을 했었는데, 네. 2014년서부터 지주 업종을 새로 담당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당이 좀 높잖아요, 그죠? 네, 네, 배당이 그래서,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연말 다가오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주사가 또 근데 어렵습니다, 아닌가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요. 솔직히 저도 분석하기 너무 어렵고요. 네. 너무 많은 이 업종을 이렇게 포괄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분석할 때마다 항상 새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쉽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희 두 개의 종목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한진칼과 한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진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KCGI 맞죠? 네. 네,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는 KCGI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관심을 안 가지신 분들이라도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KCGI뿐만 아니라 지금 최대주주 1가 이외의 기업들이 한진칼의 지분을 좀 매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네.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조금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키는 10월 8일서부터 네. 그 기업 개발이라는 회사가 이제 한진칼에 대한 지분 매입 공시가 나왔고요. 오. 그래서 관련돼서 새로운 그 변수가 생긴 게 아니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한진칼의 주요 주주는 일단 오너 일가가 대략 한 29% 정도로 갖고 있고, 그 2대 주주는 말씀하셨던 KCGI가 대략 한 16% 조금 안 되게 지분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델타항공 지분 매입 계속해서 10%까지 확보를 했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그 지분 공시를 했던 대우개발 5%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결국 키는 그 내년도 주총에서 유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우개발과 그리고 이 델타항공이 어느 쪽 편에 설 것이냐, 네, 그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예상컨대는 아마도 델타는 오너 일가 쪽이 아닐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네. 이 대우개발 관련돼서는 되게 분분해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KCGI 쪽 편에 섰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사측은 대략 40% 좀 안 되게 지분을 확보를 한 거고, 그 다음에 KCGI랑 대우개발 합하게 되면 대략 한 22% 정도 네. 그 지분 확보를 한 거니까 뭐 여전히 한 17% 정도의 지분 갭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주총에서 물론 좀 이게 이슈는 되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측이 좀 승기를 쥐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사측이 내년도 주총에서 승리한다면 네. 이제 그때는 이런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프리미엄이 굉장히 빠르게 종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를 갖고 있지만 좀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KCGI 지분은 오버행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주총 때는 그래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총회가 상당히 중요한 좀 기점이 될 것 같은데 그 전후의 흐름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주가 많이 올랐다가 사실 또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실적을 보면은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한항공도 좀 그랬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진에어가 어려워요. 최근에 그 일본 관련된 이슈 때문에 실적 엄청 안 좋고 그다음에 칼 호텔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이제 호텔 자회사가 있는데 계속 적자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적은 굉장히 부진한 상황에 사실 주가는 올해 지주사 중에 제일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이제 다른 지주사들은 한 3, 40%씩 할인을 받고 있는데 이 회사만 10% 정도 할증을 받고 있어요.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도 조금 그렇고 또 이런 주주총회와 관련된 이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뭐 앞으로 한진칼 어떤가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그러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회사는 사실 수급이 한 90% 먹고 가는 그런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 위결권 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뉴스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연말까지는 홀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대차장고가 400만 주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대차장고 많다라는 얘기는 이게 주가가 사실 더 하락하기에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팔았기 때문에 조금만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 또 쇼커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사실 위로 튈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내포를 하고 있거든요. 연말까지는 그래도 한진칼을 보시고요. 위결권 확보가 끝나면 일단 2월달까지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월달에 국민연금에서 한진칼 위결권 관련돼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2월에서 3월달까지는 또 한진칼이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 전망합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 연초까지는 조금 지켜보고 그리고 2월, 3월경에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 보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은 지금 연구원님 의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화입니다. 한화 관련돼서도 최근에 또 뭐 상장 이슈도 있었습니다. 11월 13일이었죠. 한화그룹의 방산 계열사인 한화시스템이 상장을 했는데 한화시스템 상장을 하면서 뭐 지배구조 개편이다 아니면 뭐 승계와 관련된 게 있다라는 이야기 많은데 그 부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제 승계와 관련된 전망이 갑자기 나왔어요. 네. 이게 왜 그렇게 나왔냐면 지금 한화그룹에는 H솔루션이라고 해서 한화그룹의 3세들이 지분을 100% 보유한 비상장 회사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회사의 자회사 중에서 한화에너지라는 회사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상장을 한 한화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화시스템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상장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시장에서 봤던 부분은 결국은 H솔루션이 한화시스템 지분을 팔지 않겠냐. 이 회사가 14% 좀 넘게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네. 결국 이 한화시스템 상장은 H솔루션의 현금 확보를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한화시스템에 이어서 한화에너지 밑에 한화종합화학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또 그 회사가 상장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한화에너지를 통해서 H솔루션 쪽으로 캐시가 들어가는 이제 이런 어떤 선순환 사이클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를 오너 3세 일가가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해석하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후속적으로 좀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는데 하나는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H솔루션의 가치를 좀 더 키웠고 그리고 한화와 H솔루션이 합병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약간 데자뷰인데 옛날에 뭐 삼성물산 제일모직 그리고 SK CNC SK 그런 맥락하고 좀 닿아 있는 부분들이고요. 시장에서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되면은 결국 한화를 좀 누르려는 거 아니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 오너가 바라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래야지 합병하기가 쉬운 거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결국 이제 오너 3세가 얼마만큼 주 하나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맥락으로 좀 닿아 있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분명히 의구심이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아무래도 좀 뭐 최근에 좀 그 세상이 좀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저렇게 하면 오너가 또 여러 가지 눈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차라리 그 요번에 확보된 돈을 가지고 H 솔루션이 하나 주식을 사는 게 깔끔하지 않겠어라고 네. 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하나랑 합병을 했을 때 주총을 거쳐야 되는데 주총에서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결권을 최대한 희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네. 그렇게 이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결과인 게 네. 뭐 만약에 합병을 한다 그러면 주 하나 빠져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지분을 산다 하나는 바닥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결과가 너무 다를 수 있어서 그럼 이게 뭐냐 어느 쪽에 베팅해야 되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 지배구조 개편 관련돼서는 사실 아무도 못 맞춰요. 다 틀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예측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한 것 같고 네. 다만 기관 투자들은 승계라는 이슈가 걸려 있으면 주식을 안 사죠. 예측도 어려울 뿐더러 나름대로 이제 오너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제 그 기업의 대상 기업의 주가 빠지는 게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매수를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두 번째 시간 함께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네. 좀 떨렸고요. 네. 그리고 마침 제가 이렇게 받은 종목들이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 아니어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네. 다음에는 좀 좋은 종목 가지고 와서 설명드렸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앞으로 또 연구원님과의 영상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애널리스트와 함께 네 개의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유한탑 언슬리 미팅 앞으로 매달 한 차례씩 여러분들께 설문조사를 실시를 할 거고요. 설문에서 많이 나온 종목들, 그리고 관심 있는 종목들, 궁금하신 종목들, 애널리스트 분들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영상 끝나기 전에 저희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